가운데다가도 하나 넣어볼게요. 펜 3개입니다, 3개. 지금. 해서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좀 세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일단 듀얼타워로 시작을 할 건데, 저 듀얼타워의 펜이 두 개잖아요, 보통. 하나 뗐을 때 어떤 그 저 펜을 떼도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저거 떼가지고 이제 어떤 느낌으로 되는지도 좀 보여드리고. 자, 오늘 컴퓨터 사양입니다. 네. 7800X3D 풀마 620S. 그래서 오늘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일단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바이오스는 초기화가 된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건드렸습니다. 예, 현재는 그 상태로 돌려보는 거죠. 돌린 다음에 저 후왕 5분씩 하자. 5분씩. 아, 10분은 너무 긴 것 같고 5분씩 하자. 2개 있을 때랑 2개 있을 때 맥사 몇 도인지랑 그리고 하나 뗐을 때 몇 도인지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뭐야. 자, 일단 현재 온도 20.3도입니다 에어컨 안경이고요. 뭐 편차는 있겠지만 재미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용할 쿨러는 하이퍼의 620S인데 사실 뭐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면, 자, 여기 두 개가 달려 있잖아요. 처음에 5분간 리얼벤치를 돌렸을 때 두 개 돌렸을 때 온도 값하고, 요걸 뗄 거예요. 하나 요걸 뗐을 때 값하고 여기 걸 뗐을 때 값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팬이 하나가 없어지면 온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테스트로 보시면 될 겁니다. 현재 케이스에는 팬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기 순환은 되게 좋은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 두 개를 다 끼웠을 때, 네, 두 개 다 끼웠을 때 제일 높은 온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네. 땡. 83.4도예요. 네. 83.4도. 그럼 이제 팬을 하나 떼겠습니다. 진짜 하나 뗐어요. 네, 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스로틀캡의 터치는 한 번만 하네. 아, 그리고 앞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네. 뒤로 말고. 지금 팬을 하나만 달았어요. 87.4. 자, 그러면 저거 한번 해볼게요. 팬 위치를, 팬을 앞으로 해볼게요. 앞으로. 그러니까 요 팬을 여기 앞으로 하고 여기 이렇게 하고 양쪽으로 한번 해보자.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달아놓은 상황인데, 아. 한 번도 이렇게 달아본 적 없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온도가 많이 높긴 하네. 앞으로 했을 때는 어떤지. 이렇게. 자, 지금은 앞에입니다. 아, 가운데 앞에. 87.8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립이 없긴 한데 가운데다가도 하나 넣어볼게요. 그래서 쿨마 제품에 들어가는 팬이거든요. 예, 지금 요거를 하나 추가해서 3개로 만들어 볼게요. 클립이 완전히 결착되진 않았는데 팬 3개입니다. 3개 지금. 오, 됐다. 86.1이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팬을 여기 옮긴 다음에
위로 올려볼게요 좀. 간섭 있다고 가정하고. 자, 이만큼 올렸습니다. 에... 87.6이네. 풀러 내려가지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랄까 테스트가 되게 지금 되게 지금 일관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좀 납득하기 어렵네요. 네. 87.3도가 나와버리네. 아... 자 끝내겠습니다. 자, 이 처음에 이게 온도가 잘 나왔던 이유는 안에 덜 데워져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뭐라 의미가 없고. 자, 가운데 펜 하나만 놨을 때는 스로틀 캡을 쳤는데, 그리고 양쪽에다 놨을 때 87.4도, 그리고 가운데 놨을 때 87.8도, 세 개 다 놨을 때 86.1도, 조금 올렸을 때 87.6도, 그리고 안 올렸을 때 87.3도. 이 상황이 너무 웃긴데. 아, 전 지금 보면서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진짜 쇠기를 받기 위해서 끝에 하나만 달아서 다시 돌려볼게요. 89.9. 보니까 열이 덜 올랐었었나봐. 원펜은 거의 스로틀 캡까지 찍고 투펜 쓰니까 지금 결과가 비슷했거든요. 그죠? 이거 편차로 봐야 되는 것 같아. 세 개가 제일 좋고 간섭 시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근데 사실 펜을 하나만 썼을 때도 생각보다 스로틀 캡에 얘는 스로틀 캡에 안 닿았고 얘는 스로틀 캡에 닿았거든요. 한 번 닿고 바로 내려갔어요. 근데 나는 펜 하나를 쓰든 두 개 쓰든 거의 똑같다고 들어가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똑같지는 않네. 펜을 세 개 쓰는 게 제일 좋고, 그 외에는 펜을 어떻게 두든 간에 생각보다 편차가 적다. 인제 다 결론인 것 같아요. 대신에 간접 흡기가 제일 불리한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오차일 수도 있습니다. 재미로 보시라고 적은 건데, 재미로 보시라고 오늘 테스트 해본 건데, 하여튼 요런 느낌입니다. 에... 그래서 급할 경우에는 펜을 하나만 써도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잡기는 잡는 거니까. 생각보다 펜을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그 차이는 엄청나게 다이나믹하진 않다. 아, 물론 뭐, 펜 한 개랑 세 개 쓸 때 3도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3도는 작은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